네, 안녕하세요. 김하인 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파리 타임 39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39강에서는 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당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3취득자가 누군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딱세 글자죠? 제3취득자 글자 수부터 달라요. 이런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럼 제3취득자란 일단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후 소유권이나 용익권, 빌려 사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얘들은 저당권이 있는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다가 이 저당권이 경매 신청하면 다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그럼 저당권 밑에 또 후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얘는 부동산 점유하지 않죠. 안 쫓겨나죠. 안 불쌍해서 제3취득자 아닙니다. 제3취득자란 경매에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럼 저당권 밑에 용익권자는 실생활에 아주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짜리 부동산 있는데 저당권이 나왔어요. 이후 용익권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등을 말합니다. 이대로 경매 나오면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얘들 다 소멸하죠. 그 말은 다 쫓겨나는 거죠. 불쌍해 죽겠죠? 이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이제 지워볼게요. 근데 시험 이 사람이 별로 안 나오고, 시험은 이 소유권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저당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 취득한 아마 이런 사람 본적 없을 거예요. 본적 없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 못 합니다. 저당권 있는데, 이후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그래요. 근데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3억짜리 저당권이 있죠? 우리가 평이라면 얼마에 사겠죠? 그렇죠. 2억이 사겠죠? 자, 그럼 평이 2억이 샀단 말은 이 3억을 누가 갚아야 되죠? 평이 갚죠? 평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산 거죠? 그럼 이런 평은 제3취득자 아닙니다. 평이 3억을 갚기로 했죠? 그럼 평이 채무자죠? 평이 3억 갚아야 할 채무자입니다. 근데 얘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평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평 자주 봤죠? 자주 봤어요. 다음 두 번째. 그럼 평은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요. 근데 우리가 평이라면 내돈 5억에서 이거 3억부터 갚아버리겠죠? 그럼 경매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그래서 5억에서 3억부터 갚아버리고 갑에게는 2억만 주겠죠. 이런 평본적 있잖아요. 얘도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경매가 안 나와요.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란 갑과 평이 매매할 때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근데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갑체가 2년 안에 3억을 다 갚아서 말소해 드릴 테니까 오늘 5억 다 달래요. 그러면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자기가 2년 안에 3억을 다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5억 다 달래요. 그럼 5억 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겠죠.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여기 제3취득자입니다. 병은 5억 주고 샀죠? 그럼 누가 3억을 갚기로 했죠? 갑이 갚기로 했잖아요. 갑이 2년 안에 3억을 갚기로 했죠. 그럼 갑이 채무자죠. 3억 갚을 채무자. 병은 소유자지만 채무자 아니죠? 이 미친놈이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입니다. 완전히 미쳤죠? 본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3억을 갚기로 했죠? 안 갚았어요.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갑이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하면 이병 얼마나 미친지 알았죠? 나는 5억을 다 줬는데 채무자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지금 내 부동산 경매 나왔잖아요. 그럼 불쌍히 죽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가 경매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는 경매 참가할 수 없죠.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63조 2항에서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 미친놈 말하죠. 이 미친놈도 경매인 매수인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병이 이럴 수 있죠. 갑이 3억을 안 갚으면 병이 갑 대신 3억을 대신 갚아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리고 갑에게 3억을 충감되겠죠. 다시 병은 갑채무를 3억을 대신 갚아주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364조입니다.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약화권 미친놈, 또 용익권이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가 대위변제, 대위변제하고 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 저당권은 360조고 여기 지연이자 1년 써 있어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이 갑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죠. 갑이 갚아야 할 돈이 지연이자 3년이나 발생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으려면 채무자는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전부 다 변제해야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 전부 갚아야겠죠. 이제 소유자와 병으로 바뀌면 병을 아까 제3취득자 그랬어요.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죠. 그래서 364조에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고 360조에서 지연이자 1년 써있거든요. 그래서 병은 원금 3억은 똑같지만 지연이자 3년이 아니라 1년분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이 있고 근저당권자 우리 있고 채권 최고액이 3억이거든요. 근데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3억 5천가 획정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 다 변제해야 근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병이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어요. 그럼 병 제3취득자도 채무자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채무자 아니죠. 이들은 제3자들은 3억 5천에서 최고액 3억, 3억만 변제하고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전액, 채무자는 전액이죠. 채무자인 자는 지연이자 1년, 여기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대위변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3취득자들은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경매대가에서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우선상환 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병이 5억짜리 5억 다 주고 샀죠. 근데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우리 경매청구에서요. 그럼 아까처럼 병이 5억 다 주고도 돈이 남아 돌면 자기 것 자기가 경매받거나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병이 5억 다 주고 사니까 이제 10원도 없어요. 그럼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쫓겨나야지. 제3자 A가 경매 받으면 병은 쫓겨납니다. 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목적물에 피로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우선상환해줍니다. 367조입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증 계량을 위해서 피로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 경매가에서 우선상환 또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취득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세 가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다음 일괄경매청구가 있죠. 자, 갑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이 건물 지었죠. 내이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경매에서 우리 경매 받으면 지상의 건물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될 수 있어요. 그럼 철거되면 건물이 아깝잖아요. 자, 지금 현재 건물에 저당권이 없어요. 없는데도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요. 그래야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의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면제권이 없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럼 건물에서 우선면제 못 받으면 토지대가에서만 우선면제 받거든요. 그럼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토지만 경매하거나 일괄경매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콧물에 저당권이 없는데도 콧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콧물은 빚쟁이 갑 설정자, 저당 설정자 소유 건물에 됩니다. 이렇게 갑 소유 건물은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제3자 건물 함부로 경매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 용익권자 변건물이면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반대로 설정자 갑, 갑이 취득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설정자 소유만 가능해요. 제3자 소유는 못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일괄경매 조항권은 법지가 인정 안될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인정해 준 거라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설정자 빚쟁이 소유해야 돼요. 제3자금을 못 합니다. 그 다음 선택사항 이후 의무가 없어요. 다음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경매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하죠. 경매하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자, 근데 항상 이순환 게 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늦어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이니 항상 이순환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세 가지죠. 그래서 분유법 외우세요. 분유법은 항상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이 상태로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이죠. 2번 밑으로만 소멸합니다. 그럼 얘들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안 쫓겨나는 거죠.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익권이 나왔죠. 경매 나오면 1번이 말소 기준 권리 소멸하고 그 밑에 소멸하죠. 아까 얘들을 제3취득자 그랬죠. 다음 시험에 세 가지로 많이 나와요. 그럼 자, 저당권이 두 개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청구합니다. 그래도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최선순위예요.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아래 샌드위치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제3취득자고 다 소멸합니다. 근데 저당권, 용익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경매는 1번, 3번 중에 누가 한다고요? 시험이라 후순위가 경매하여도 얘가 말소 기준 권리라 소멸하고 소멸하고 소멸하다가 분유법 살아남아요. 분유법 살아남습니다.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넣으면 말소 기준 권리 기억하세요. 최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럼 파이널 정리 자료 보세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이죠. 경매 매수인 될 수 있고 필요비입 우선상환 청구할 수 있고 채무액이 3억 아니 3억 5천 채권 최고액 3억을 초과하네요. 그럼 채권 최고액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고 그다음 저당권 효력 범위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부화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중요한 게 저당 설정 전에 있든 후에 나와도 원칙 다 미칩니다. 다음 2번, 3번 묶으셔가지고 지난 전세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저당권 나와요. 저같이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나 임차권 나오면 무조건 다 미친다, 미친다로 끝나라고 전세권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전세권, 저당권 나와요. 토지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에 다 미친다, 미친다. 지금 여기 저당권에서도 건물의 저당권이 있죠? 그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다 미친답니다. 다음 저당권은 과실에는 원칙 미치지 않아요. 근데 압류 후에는 과실 대표적인가 차임채권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는 미칩니다. 원래 안 미쳐요. 그러니까 압류 후에만 미치는 거죠. 다음 일괄경매청구는 법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나대지에 저당 설정했을 때 인정됩니다. 다음 설정자 소유만 가능하고 제3자 소유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제3자가 건물 신축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이렇게 설정자 소유 됩니다. 네, 제3자 소유 안 돼요. 다음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다음 경매 특약력은 선순위 지정권 먼저 있고 용익권이 나오면 다 소멸하는 거죠. 네, 용익권이 먼저 있고 저당권 나오면 용익권은 특약력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네, 분유법. 분유법은 순위 불문하고 항상 살아남아요. 다음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볼까요? 32문제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자, 틀린 겁니다. 이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게 정할 수 있죠. 358조 임의 규정이라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당 목적물 토지가 법 이름 몰라도 되죠? 제일 끝에 협의취득 그랬네요. 여러분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협의취득 매매죠, 매매. 그럼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은 실질은 매매예요. 그 매매대금에 물상대의할 수 없죠. 물상대의 사유는 정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이미 멸실내손 공인징수예요. 매매액스 임대차액스. 그래서 협의취득하면 매매되기 때문에 보상금 매매대금에 물상대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문의 길죠. 그럼 제일 끝에 임차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다고 예고를 했죠. 다시 저당권 나오고 전세권 나오고 임차권이나 재산권에 무조건 미친다 맞습니다. 뭐 볼 필요 없어요. 4번 저당 목적물인 변형물인 금전에 이미 제3자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되죠. 누가 해도 되죠. 그럼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있다. 정답은 비교적 쉬운 데 있었습니다. 5번 차임채권 과실에는 원래 안 미쳐요.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는 미친다 그랬죠.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갑은 X건물에 갑이 1번 저당권, 갑이 취득하였고 여기서 을이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이 2번 저당권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비과세는 X건물 지분을 수령한 정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몇 개죠?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병, 병이 있죠. 그럼 경매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항상 시험은 후순위 병, 항상 병이 경매입니다. 그럼 옳은 거 그랬죠? 그럼 여기 문제가 다 경매 신청 이래 나왔네요. 그럼 경매는 누가 한다고요? 후순위 병. 그래서 3번이 그냥 무조건 답이죠. 경매는 누가 해요? 후순위 저당권자 병, 병이 합니다. 보나마나 3번이 답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분유법 유치권 살아남죠?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을 맞았죠. 경매 나오면 일단 1순위 지상권 소멸하고 전세권 소멸하고 2순위 지상권 소멸하고 유치권만 살아남죠. 그래서 그냥 병 경매 신청 1초 만에 답이 3번 나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아셔야 돼요. 예, 지금 공부하는 파이널 정리는 민법 총과정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 정리한 아주 초초 핵심 이학집으로서 이렇게 얇은 책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출 다 해결해요. 이 PDF 파일을 구비할 수 있어요.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립니다. 교재 이름도 민법 파이널 정리 꼭 적어주세요. 이 시간에는 아주 어려운 저당권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해결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2차도 하셔야 되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아주 쉽고 단 한 방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중개사법 기출특강도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 중개사법은 김하연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